수학. 사무실이요. 왜 이렇게 펴졌지 한번 생각해. 형만 문학인가? 전 문학이요. 전 수학. 저는 그냥 어렸을 때도 수학을 좋아했었어요. 저도. 그리고 성원이도 수학 좋아하는 거. 그렇죠. 저는 그 중에서 문학 선생님이지만 뭔가 이렇게 딱 정확히 답이 정해진 수학이 좋습니다. 저는 사실 수학을 더 잘했는데 문학이 괜히 틀렸어요. 그럴 수 있죠. 멋지다.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서. 저도 뭔가 멋있다는 말이 뭔가 특징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네. 멋있어지고 싶습니다. 멋있습니다. 다 멋있어지고 싶습니다. 주관식. 형 객관식? 저 객관식. 오늘 나만 다르네 자꾸. 저는 그냥 열려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보기가 많은 것보다 각자 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열어놓고 보는 걸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. 저도 틀에 박힌 것보다 뭔가 딱 제 소신대로 답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주관식이잖아요. 그래서 주관식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해답을 정답을 모를 때 주관식은 정말 풀기 힘들잖아요. 근데 객관식은 찍어서라도 맞출 수 있으니까. 음악. 그냥 음악이 더 근본인 것 같아요. 역시. 둘 다 너무 좋아하지만 음악이 있어야 또 댄스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.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뭐 네 음악 그래서 음악인 것 같습니다. 댄스를 보는 건 너무 좋아하지만 정말 제가 몸소 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건 음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악이 좋습니다. 아 예 저도 넘치거든요. 그래서 댄스를 추는 것보다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판타지. 저도 되게 현실적인 성격이어서 이런 판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뭐 장르를 선호한다기보다 그냥 그래야 좀 더 현실을 잘 살아갈 수 있달까?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렇지만 좀 저는 좀 더 현실에 기반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약간 토론하는 건가? 저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현실. 외출하기. 네.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걸 잘 못하는 성격이긴 한데 그래서 뭐라도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활발한 걸 좋아합니다. 뭐니 뭐니 해도 누워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. 밖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많다 보니 집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현재 계속 살기. 과거에 어쨌든 뭐 물론 되돌아가서 더 좋게 바꿀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일단 그냥 과거에 저도 저를 인정하고 싶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실에 더 충실하는 게 앞으로 미래의 저한테도 더 떳떳한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고요. 과거에 뭘 했던지, 잘했던지, 못했던지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. 맞습니다. 네, 과거에 살지 말고 현재를 살아라.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